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거는 순대 곱창 볶음에다가 네 곱창을 또 추가했어요. 이렇게 보이시다. 또 소대님이 어떻게 또 먹방 그동안 안 보셨다고 그래서 저도 또 때마침 배고파서 계란찜. 근데 계란찜이 되게 특이하죠. 계란찜 안 보인다. 이렇게 계란찜 파내다가 오는구나. 이거는 주먹밥 이제 만들 거고요. 주먹밥인데 날치알 있어. 보여요? 날치알. 저는 되게 주먹밥 운이 좋나봐요. 어제 먹은 불부리 족발에는 그 볶음밥으로 된 주먹밥이고 여긴 또 날치알이네요. 날치알 아닌데도 많잖아, 그쵸? 네, 너먹보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추천 한 말씀 꾹꾹. 저는 이게 주먹밥 이게 좋아요. 주먹밥 운이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주먹밥에 하나씩 들어있어. 아, 이게 뭔가 주먹밥 운이 좋아요. 왜 먹을 복 있는 사람들 있잖아. 술 생각이 나는구나. 뭐 곱창 원래 네 땡기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컴퓨터로 들어오신 분이 릴모니밖에 없구나. 강태는 없고 벙어리만 줘요. 욕 같은 경우에는. 알았죠? 다들 또 주말에 불금에 다들 어디 안 가시고 맛있게 같이 먹어요. 이렇게 해서 날치알 주먹밥. 우와, 히트다 진짜. 뭔가 나는 주먹밥이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먹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퓨처링 저희 집 총각무 맛있겠다. 총각무 이거는 저희 먹방 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늦봄에 해갖고 담근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하주님 리아잉. 하주님 왜 모바일 왔어? 매니저 안 보려고. 매니저 안 보려고. 우선은 이게 너무 특이하다. 어떻게 이게 검은 판에다가 이렇게 계란찜 뭐지? 판때기. 컴퓨터 망가졌어요. 안녕. 어서와요. 추천 한 번씩. 우와, 맛있겠다. 순대 곱창 볶음. 원래 깻잎 싸먹어도 더 맛있는데, 그쵸? 자, 순곱. 순대 곱창 볶음. 별명 오빠 리아잉. 인터넷이 안 된다고야? 왜 그러지? 손, 나 고생 많이 했는데, 핸드크림을 열심히 처발했어요. 네, 너무 뽀 3일 음료수편 나왔습니다. 어서와요. 매콤하니 맛있다. 근데 아쉬운 게 깻잎이 위에 있긴 한데 깻잎 싸먹어야 맛있는데. 컴퓨터 자꾸 끊겨요? 그 AS 받아야 돼. 맛이야? 약간 매콤한데 이게 곱창 먹을 때 쫄깃쫄깃하고 순대가 있어서 촉촉해요. 나는 순대 곱창 볶음 좋은 게 촉촉해서 좋아.
양 많아요. 천천히 먹으면 되지 뭐. 아니야, 다 못 먹어. 요즘은 다 못 먹어. 옛날에는 다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요즘은 먹다가 배부르면 딱 그 순간 노는 편이에요. 닭발 시키려다가 순대곱창볶음이 땡겼었어. 원래 그럴 때 있지 않아? 이렇게 시키려고 막 어플 보는데 하나만 있지 않아요? 같이 이렇게 막 뭉쳐있잖아. 메뉴가 보다가 갑자기 순대곱창볶음 땡기더라고. 중국밥? 김가루 약간 모자라긴 해요. 더 많아야 되는데. 근데 날치알이 있어서 맛있다. 톡톡 터지니까. 김가루 더 많아야지. 아, 사장님이 센스가 없네. 김가루가 더 많아야 되는데 사장님이 센스가 없어. 원래 이런 거 하나에 음식을 다시 시키는 거예요. 진짜로 봤잖아. 아, 그 집 주먹밥 먹었는데 김가루가 모자라. 아, 야, 그 집 진짜 주먹밥 맛있어. 시켜 시켜 말하면서. 응, 김가루 좀 모자라 봐봐. 날짜를 주고 김가루를 뺏어갔어. 순대도 따로 먹고 곱창도 따로 먹어봤는데 순대 곱창볶음은 안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먹어봐요. 이 촉촉한 맛이 있어. 이 곱창이랑 그리고 이 순대랑 그리고 이 깻잎, 이 세 개의 궁합이 있어. 이 세 가지 같이 먹을 때. 총알김치 이럴 때도 익었어요, 지금. 지금 빨리빨리 먹어야 돼. 배고팠어. 요즘 여러분 안 그래요? 저 요즘 잠이 늘어갖고, 맨날 자요. 자고 있나고 또 자고. 자고 있나고 또 자고. 그래서 방송 전에 있었거든. 순대볶음 안 좋아하신다고? 왜? 계란찜. 이 계란찜을 판에다 했네요. 이게 이렇게 나오나? 신기하네. 어서와요. 서방님 리아이. 곱창을 추가하니까 곱창 양이 많다. 여러분도 뭐 이거 시키실 때 따로 곱창만 추가하세요. 곱창을 많이 넣어줬어. 민키야, 밑에서 난리를 치고. 새로 오신 분들 반가워요. 자, 아. 곱창하고 순대. 아. 어서와, 안녕. 뭐라고? 디나트 오토포커스? 아, 상호는 말씀드리니까 저희 동네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 동네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말을 못하겠어. 우리 서방님 리아이는?
동네가 탈로 나갖고 안 돼. 동네 이거 하나밖에 없어. 말 못하겠다. 이제 유명한 체인점이면 말을 해주겠는데, 동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동네를 얘기 안 하고 있어갖고. 왜냐면 보통 다른 분들은 집 밖을 많이 다니잖아요. 저는 집 근처밖에 안 다녀요. 저 약간 방구석 날날이랑 집 근처밖에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동네를 많이 좀 그래요. 곱창볶음 시켜먹고 싶은데 체인점 어디가 맛있는지 몰라요. 그 뒷서방, 아 진서방 고비네라고 있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어. 메뉴도 되게 다양하고. 진서방 고비는 안 그래도 우리 동네 근처에 있다는데 배달 시간이 안 돼서 거기는 못 시켰고, 진서방 고비네라고 검색하시면은 나올 거예요. 당면 좋아. 진서방 고비네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거기 맛있어요. 족조기도, 제가 먹은 족발 이름인데, 족조기도 체인점이 서울밖에 없을 거야, 아마. 진서방 고비네 한번 검색해보시면은, 거기 맛있어요. 저 나중에 그거 한번 리뷰해드릴게요. 오신 분들 반가워요. 추천 많이 눌러줘요. 당면, 그럼 양념을 밴 당면, 알지? 간이 밴 당면. 윤기야, 밥 먹었잖아. 안 좋나? 왜 이래? 고쳤어? 사진 좀 부탁해요. 이렇게 왜 이러지? 밥 먹었잖아. 뭐야. 괜찮아요. 근데 국물이 많은 곱창볶음은 아니야. 미안해, 너무 말 안 하고 먹었지. 국물이 많은 곱창볶음은 아니고 적당한 볶음이니까. 너무 말 안 하고 먹어서 미안해요. 배고팠어. 정말 배고팠었어. 나 이렇게 음식만 먹으면 눈이 돌아갔고. 내 방제 생일이라고 써있으면 생일입니다. 왜냐면 제가 생방 아니고 녹방도 돌리기 때문에. 생방은 매일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예요. 응? 맥주하고 치킨 시켜서 별명 오빠? 일하는 중인데? 아, 이어폰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방송 소리 모니터링 해야지. 자, 아. 그, 이게 접시가 너무 하얘서. 그러네. 남은 걸 밥 볶아도 맛있겠다.
총알김치 아삭아삭해서 맛있겠다. 총알김치에 딱 알맞게 익었어요. 아 맞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일단 물 한 모금씩 먹어줘야 된대요. 그래야 소화하는 게 좋대. 저도 약간 밥 먹을 때 물 잘 안 먹거든요. 채팅창 왜 열린 거지? 채팅창 왜 열렸어요? 할 말 있으면은 네, 메인저 채팅 이용해 주세요. 메이저 세팅이 있으니까 메이저 세팅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연주. 실수로 얼리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낮에 자죠. 밤에 방송하고. 어서와요, 안녕. 추천 한 번씩 눌러줘. 모바일 위에 따봉, 피스 밑에 따봉, 끝. 반가워. 다들 지금 곱창볶음보다 지금 총각김치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지금 다들. 그럼 당면 먼저 쑤셔 먹어야 돼. 당면 뿌니까 흥분 봐. 우리 끼찌끼찌끼찌님이 한 개 또 2101번째 팬가입.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누가 팬가입하라고 시키드나. 우리 끼찌님 감사합니다. 자주 봬요. 베메스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키야 왜 그래? 언니 밥 먹는데 옆에 와갖고. 응? 왜 그래 왜? 우리 키트님 핑가에 감사해요. 자, 아. 자, 곱창. 곱창의 당면. 아, 아마 이 국물이 조금 있었는데 이 당면이 다 빨아먹었나봐. 강두님 어서오세요. 쫄깃해. 어? 케네지 머리카락 들어갔다고? 아 진짜? 어떡해. 케네지 빼야겠다.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뭐 먹어도 되었는 뭐야. 아니 먹어도 되었는 뭐야. 너는 안 먹고 나는 먹으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또. 헤드장에서 빼지 말라고 막. 안 묻었다고? 아니 먹었어 안 먹었어. 나도 담갔는데 먹어요? 아니 나는 안 먹을래. 아 들어간 게 아니고 다 왔다고. 아 그래요? 조심할게요. 뭐 채팅창에 난리났어. 막 빼지 말라고. 아 앞으로 갈 때마다 다 왔다고? 다 왔네. 계란찜 뺄게요.
날쌀 주먹밥. 샘이 좀 앞에 있어서 그래. 우는 거 봐봐. 막 울어. 하준이 배고파? 먹어야 인생 뭐 있어. 민키야 왜 그래? 언니 밥 먹는데. 웃나요? 웃나요? 왜 그러지? 밥 먹을 때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혼내야 되는데. 민키를 물어. 내가 물려요. 민키가 나보다 서울 높단 말이야. 별 먹은 것도 맛있게 먹어요. 머리는 단발에서 3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100분 가까이 계시는데 추천 한 번씩 눌러도 돼요. 추천 공짜니까. 하준이는 야식 안 드신다더니 야식 시키고 오신대. 근데 저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저럴 줄 알았어. 안 시킨다더니. 저 머리 좀 잘 빨리 기르는 편이야. 보이나? 머리 기장이 여기까지 오니까. 머리 되게 빨리 기르는 편이지. 일반 여자분들보다는 빨리 기르는 숱도 많아요. 근데 강아지는 사람 먹는 거 먹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배고파서. 화나서. 웅키야. 빨리 나가. 안 돼. 야, 한 생각은 뭐 맨날 하지. 아, 근데 그걸 떠나서도 머리가 잘 길어. 나가. 어머! 어머! 나가! 아! 이 존나! 아우! 야! 나가! 아! 빨리 와! 아! 혼나 너! 아, 나! 왜 그래, 민키야. 아휴, 씨. 나가, 나가, 나가! 안 돼, 혼날라고. 미안해. 너무 시끄러웠어. 우리 민키가. 요즘, 네,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나이 먹더니 성격이 안 좋아졌어. 새집은 어떡해. 강아지가 개빡친데. 밥 다 줬는데, 누구지? 아, 민키한테 맨날 물려요. 네. 그래서 성과가 안 좋아서.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추천 공짜니까. 힘내라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민키 15살이요. 나이 많죠? 15살. 맨날 물려. 맨날 물려. 제가 민규보다 살이 낮아갖고. 무조건 방송 전에 마지막 밥을 줘요.
이자 먹고 싶으면 이자 먹어야지. 강아지 밥을 왜 이자 먹어. 민키가 사업 1위에요. 민키가 짱이야.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반가워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 많다.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단한번 2개 먹고 있었어. 저 화장은 진짜 못해요. 우짜오님이 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차파 방송은 한 달에 한번 말일쯤에 합니다. 화장 진짜 못돼서 그렇게 막 유튜브 연습하는데도 잘 안 돼요. 오신 분들 반가워요. 추천 한 번씩. 다들 식사 안 하신 분들 있거나 약속하신 분들 있으면 같이 먹어요. 어떤 질문도 상관없는데 이제 그쪽 관련 질문은 먹방 끝나고. 저 야식 시켰더니 전화를 안 받는다고? 치킨은 배달 다 될 텐데 새벽까지. 다이소 가면 눈썹 그릴 때 대고 보는 거 팔아요. 근데 눈썹이 어떤 날은 잘 그려지고, 이거는 여자애들 다 느끼잖아. 어떤 날은 잘 그려지고 어떤 날은 안 그려지고 막 그래. 그런 날 있어. 그대로인데? 살 안 빠졌어요. 전 하루 두 끼는 선식 먹고 한 끼는 제대로 먹어요. 지금 이거 먹어서 아마 나머지는 선식으로 먹을 것 같아요. 순대곱창 볶음 22,000원이야. 눈썹 문신 했는데 그거 빠질 때 약간 갈색으로 빠지던데. 그래서 눈썹은 검은색이고 문신 빠진 건 갈색이 이상하더라고. 앞머리 내리면 존 예의 있을 듯. 앞머리 내리기 싫어. 맨날 고데기 해야 되잖아. 계란찜 아까 내가 보여주다가 빠져서 계란찜 빼놨어요. 버리려고. 냄새 안 나는데? 소우님 어서오세요. 그 틀린거야. 곱창 구이는 안에 곱이라고 있어요. 이게 하얀거 있거든? 그런게 있어서 약간, 물론 곱창 구이도 맛있지만 비린내가 살짝 있는데, 곱창 볶음은 이 안에 곱을 다 빼고 씻어서 또 비린내 안나게 이렇게 씻어놓은거라 비린내 딱히 안나요. 이제 남은 거 참기름 넣고 비비면 딱이네. 안 돼서 더 못 먹어. 나 무슨 푸드바이 되냐? 다음 먹방은